대구 경북 안동까지 일이 좀 있어서 저녁에 올라가고 있습니다. 10월 5일 저녁 지금 출발한 지 이제 20km 됐는데 벌써 연비가 17.2km 라고 했어요. 지금 저희가 주유소에서 비행을 올리면 바로 제압을 가지고 그래서 연비가 17.2km 라고 했어요. 주행거리 22.4km, 행시간 17.4km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이 시간대 정거리 운전을 처음으로 지금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좀 전에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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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
그대로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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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가서는 가져 잡아야 되죠. 1km 앞 남한동 IC에서 남한동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. 남한동까지 왔습니다. 300m 앞에 극커브 구간입니다. 600m 앞 남한동 IC에서 남한동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. 왜 신선해 참.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. 아, 나온다. 우리 큰애 하고 몇년 만에 왔어? 또 정민이 3살 때가 2살 때 오고 맞지야? 15년 만에 한번 오네. 와, 안동 하늘 말 간다고 군대 동기 모임을 하고 3살? 우리 큰애 3살 때가 15년 전에 와 오고 15년 만에 오네요. 잠시 후 남한동 톨게이트입니다. 요금은 1,700원입니다. 아, 15년 만에 남한동 1,7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. 잔액이 37,900원입니다. 3km 우선 교차로까지 직진입니다. 300m 앞에 그 커브 구간입니다. 나선 동네니까 길이니까 잔액이 많으니까 와 정말 시골 같네요. 깜깜하네. 또네 가로나도다. 와 남한동 내렸는데 쳐다볼까? 해서 우리 있는데 여기 있는데 나에게 주셔도 빨리 묻었네. 앞에 있는 거 문을 닫았네. 지금 공부 좀 안 해주셔도 생각보다 창을 막히고 차도 많이 없고 가족도 안 하고 딱 정성도 시키고 왔네. 우리가 2시간 지금 15분째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켜고 오니까 1km 앞 운산 교차로에서 영주 영향 안동 방면 왼쪽 도로입니다. 안동 시내까지 들어가 안동 시청까지 가야 됩니다. 500m 앞 운산교차로에서 영주영향 안동방면 왼쪽 도로입니다. 300m 앞 운산교차로에서 영주영향 안동방면 왼쪽 도로입니다. 잠시 후 아 나 제발 돌려 해도 되나? 5km 이상 직진하는 구간입니다. 이거 보니까 도저히 안 깜깜하나? 네, 와 이게 안동이 남한동이 왜 깜깜하나? 아 크게 도네. 11.5km 앞까지 직진입니다. 전에 있는 길이 안 맞는데 길이 좀 생겼네. 15년 전에 15년 넘어서 한번 오는 길인데 300m 앞에 그 커브 구간입니다. 안 다니는 길로 가니까 설레임이 좀 있습니다. 안전하게 남한동까지 가야 되겠습니다. 안동 시내로 가고 있습니다. 이게 가로등도 없고 많이 커서 깜깜하네요. 안동 시내가 시민이 좀 가야 안동 남한동에서 시내까지 되게 멀어요. 앞에 시속 80km 박수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우리 그때 15년 16년 전에 어때? 친구 그 동기놈 차 타고 왔다. 중간에서 만나. 계속 나와 생각하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니고. 우리 차. 우리 차. 저 은혁 안장에 대놓고 그만 그 승우이가 차 차에 10km 해서 회사 타고 이렇게 올라간다. 아니다 아니다. 그 만나고 또 만나고 또 그래 나 계속 기억이 안 나. 하여튼 피우는 서울이 맞는데 중간에서 만났다 아니야. 맞다. 맞다 차 대놓고 차 대놓고 그 의심이 잠깐 그 과속 타고 스타일에서 올라왔어. 기억 잘 안 나죠. 앞에 가 만나가 중간에서 만나 안동에 와서 만나가. 300m 앞에 그 커브 구간입니다. 한대 올리게. 아 이제 빨리 가야 되고 빨리 가야 되나? 무시하지 말아. 저 승객 좀 조인다 빨리 가. 내가 또 제일 가는 거 아니야? 근데 내가 신경 써 나오니까 신 아시 나오니까 무슨 얘기야? 얼른 다시 좀 잡고 올라가 하나 이용하세요. 왼쪽 차로를 이용하세요.
시간이다. 오해 잘 하세요. 엄마가 안 나. 어? 엄마가 어떤 거 싶어? 이 슬퍼가 엄마가 너무 싫어. 저녁 10시 34분 남안동에서 경남 양산 율금으로 좌측은 왼쪽 방향입니다. 내려가고 있습니다. 안전하게 안전운전하세요.